네, 여기는 신대방역하고 구로디지털역 사이에 있는 깔끔한 풀옵션 1.5룸입니다. 크기는 좀 작아요. 건물 연식은 얼마 안 됐고, 여기 보면 TV랑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다 있습니다. 저기 신발장까지. 그래서 여기는 구조가 그래도 여기 방이 있고요. 여기 주방인데 여기 딱 TV 소파는 둘 수는 있을 구조가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다. TV 소파를 둘 수는 있지만 크지는 않아요. 요 에어컨에서 요 벽까지가 2m40입니다. 그리고 요 벽에서 이렇게가 2m50이에요. 그래서 소파를 두고 TV를 뭐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구조상으로는. 그리고 화장실은 일반 원룸 사이즈. 창문도 크게 있고요. 방을 보면 방에 옷장은 다 3개 빌트인 옵션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 크기 옷장이 하나, 두 개,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그래서 따로 옷장은 필요는 없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여기 크기를 재보면 요 벽에서 저 옷장 벽까지가 2m70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기까지 2m80이에요. 그래서 침대 두고 뭐 책상 조그만 거 하나까지는 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1000에 55만원 아니면은 2000에 가능합니다. 현재 관리비 7만원이고 계약은 2년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계약은 2년. 여기는 보일러실인가 보네요. 여기는 보일러실이 또 이렇게 있어서 창고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주차장이 현재는 있고 주차비는 4만원 이렇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룸 괜찮습니다. 물론 1.5룸 치고 막 엄청 넓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편도 아니고 연식 깔끔하고 위치 역에서 가깝고 유일하게 한 단점을 꼽자면 계약 기간이 2년이라서 내가 잠깐만 살 집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2000에 50으로 이런 1.5룸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도 원래 가격보다 조금 다운해 두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0에 50으로 항상 이런 1.5룸이 있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까지.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